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기에 좀 고생을 했는데요. 몸이 무리했다 싶거나 그러면은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좀 푹 쉬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몸과 마찬가지로 너무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는 좀 쉬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치유받지 못하거나 위로받지 못하면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를 잘 체크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달려왔는데요. 지금 있는 곳은 전북 고창에 위치한 도솔산 선운사입니다. 여기 선운사는 두 번 핀다는 꽃인 동백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찰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동백꽃 시즌이 아니라서 동백꽃은 볼 수 없지만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운사는 백제시대에 검단 스님이 처음 창건한 사찰로 전해집니다. 검단 스님이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에 머무르면서 갈고 닦아 선정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여 사찰의 이름을 선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 난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검단 스님이 소금을 구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봄과 가을철이면은 사찰에 소금을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요. 그 소금 이름이 보은염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이름을 검단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천왕문입니다.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는 문인데요. 원래는 2층 누각이었으나 지금은 1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에 그런 맞배 지붕 형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사천왕상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천왕상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이따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발에 밑에 있는 분이 탐관오리들을 상징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지금 만세루 앞에 있습니다. 여기 만세루는 정면 9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아름드리 나무가 700년이나 된 나무라고 합니다. 만세루 하면 제가 운문승가대학 당시에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만세루에서는 벚꽃 연습도 하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행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웅전 앞에 있는 6층 석탑입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고려시대의 석탑입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방형이 축대 안에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정사각형의 돌 윗변을 둥글게 처리한 하대석을 얹었습니다. 6층의 옥계석 위에 노반이 있고 노반 위에 복발이 남아있으며 그 위에 팔각의 귓꽃으로 각출된 보개를 얹어놓았습니다. 대웅부전은 선운사의 중심 정각입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 형식의 맞배 지붕의 그런 정각인데요. 조선 중기의 건물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건축물답게 섬세하고 다포의 짜임새가 장식적입니다. 옆면으로 굉장히 길게 건물이 되어 있지만 안정적인 모습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웅보전 내부에 있는 비로자나 산불 자상입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부처님이 넓고 당당한 어깨와 긴 허리, 넓고 낮은 무릎으로 인하여 장대하고 웅장한 그런 형태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의 불상은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주전으로 하고 그리고 비로자나불 회도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고요. 아미타 회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고 약사 회상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영산전입니다. 영산이라는 것은 영축산을 의미하는데요. 영축산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국토를 재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영산전은 원래 이름은 장육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장육전은 안에 계신 부처님이 일장 6척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장육전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영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1장 6척은 약 4.8m의 높이에 있는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영산전 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좌우에는 미륵보살과 재하가라 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앉아계신 좌상으로 모셔져 있고요. 양옆에 협시불은 재하가라 보살님과 미륵보살님은 입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8분씩의 나한님이 모셔져 있어서 16분의 나한님도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지장부사님이 주불로 모셔서 있는데요. 전면 5칸, 측면 3칸의 맞대지붕의 건물로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명부전입니다. 여기 모셔져 있는 금동 지장부사의 좌상은 지장보궁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지장부사님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지장신앙을 잘 보여주는 그런 지장부사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예전에 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이 지장부사님을 훔쳐갔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이 선호사로 돌아와서 모시게 된 지장부사님이라고 하는데요. 2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오신 지장부사님이십니다. 관음전 앞에 있습니다. 여기 관음전은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진 정각인데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갖고 계신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많은 중생을 다 보시고 많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필요하시겠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봅니다. 이제까지 저와 함께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를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동백꽃과 꽃무릇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찰인데요.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서 사찰이 더욱더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금산사와 함께 전북 2대 사찰로 손꼽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행복이 언제나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마음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찰 여행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